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우다원 씨를 돕기 위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 씨는 지난 1998년 12월 부친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왔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또 한 번의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앓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5년 넘게 부친의 지극정성에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던 우 씨는 하지만 최근 욕창이 악화돼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. 당장이라도 수술을 받고 싶지만 담당 의사는 우 씨가 의료보험이 없어 재활치료가 걱정된다며 먼저 의료보험을 받은 뒤 수술할 것을 조언하고 정부에 제출할 소견서도 써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이에 10년 전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내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 씨의 아버지도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어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뭐 여러 사람한테 이런 거 알리고 이러는 것도 싫어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처리하려고 그러던 게 너무 사정이 다급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벌리게 됐습니다.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 씨를 돕고 있는 노문선 씨는 과거 몽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탄원서가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. 가족이 자녀님 세 분, 아빠, 엄마 해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디서빌리티가 계셨어요. 그러면 당연히 이민이 그것 때문에 거절을 했었다고요. 그 캐네디안들, 로컬 캐네디안들이 탄원서를 거의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한국분들이 캐나다 전체에서 탄원서를 겠다가 몇백 불을 겠다가 첨부를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이민이 되셨어요. 그러면서 노 씨는 우다원 씨의 경우도 청원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역시 디파트먼트 헤드나 우리가 말하면 장관의 어떤 허락이 있으셔야 되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탄원서 하나하나가 장관님의 그 결정을 겠다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.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청원서의 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마침 또 지금이 이제 연방 선거철이 됐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청원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하면 일단 최소한 1,000명 정도 서명을 받고 나면은 바로 청원 서류를 넣고. 지난주 시작된 우다원 씨 돕기 청원 운동에서 지금까지 450명이 서명에 힘을 보탰습니다. 우 씨를 돕고 있는 이들은 한인 모임이나 교회 등에서 서명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우다원 씨의 이메일을 개통하고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청원서를 보내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. 우다원 씨의 청원운동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